오늘 공부할 첫 문장은 이겁니다. I'm getting used to my job. 매우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used to 뭐뭐라는 형용사 덩어리를 확실히 아셔야 되죠. 이게 사용하다라는 use라는 동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used to 뭐뭐에 익숙한이라는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무슨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이런 형용사 덩어리 또는 그냥 한 단어 형용사가 뒤에 오면 get는 become과 같은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get죠. 영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동사가 get가 되겠습니다. 상태의 변화, become의 뜻을 나타내니까 is doing 꼴이 허락이 됩니다. I'm getting used to my job. 한참 동안 실업자로 있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그 일이 낯설다가 새 직업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 시간에 배웠던 스타일로 옛날에는 used to my job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used to my job 하게 되었다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got used to my job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미국식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럴 때 과거분사로 got을 쓰지 않고 그냥 got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영국식은 got를 과거분사로 쓰고 미국식은 got을 과거분사로 씁니다. 어쨌든 이전에는 used to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used to 하다. 이전에는 used to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used to 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가 한 5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일에 익숙해져서 좋아하다가 이제는 그 일에 대하여 sick of, 넌덜머리가 난, 실증이 난이라는 역시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뭐뭐에 실증이 난. 앞쪽에서 배우셨던 표현이죠. sick of. I'm getting sick of you. 난 너가 점점 지겨워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I'm getting sick of my job. 내 일이 슬슬 지겨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아까 했던 거 이전에는 sick of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sick of 하게 되었다 그러면 I've got 혹은 I've gotten sick of my job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은 뜻으로 3번 I've gotten 이제 뭐뭐 하게 되었다 확실히 아시겠죠?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또 형용사 덩어리가 왔는데 같은 뜻입니다. fed up with 뭐뭐를 엄청 먹었다는 거죠. 누가 feed에서 왔는데요. feed. 누가 뭐 누구를 someone 어떤 사람들을 먹이다. 뭐뭐에게 먹을 것을 주다인데 실컷 먹었다는 거죠. 나의 job을 누가 실컷 먹여줘서 배가 터지도록 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fed up with 해서 그 비유적인 뜻이 sick up과 같이 뭐뭐라면 넌덜머리가 난다. 뭐뭐의 실증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ve gotten 혹은 I've got fed up with my job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get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자, 양념 문법 점검할게요. get 뒤에 형용사 또는 형용사 덩어리가 오면 get는 무엇과 똑같은 뜻?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become과 같은 뜻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쓰인다? 이게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become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게 get 동사다. 미국에서는 have, has, gotten 이렇게 즐겨 쓰고 영국에서는 have, has, got 요거를 즐겨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to가 오면 또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